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줄을 살짝 늘어진 거 잡고, 하나, 둘, 셋, 히트! 네, 안녕하십니까.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예, 허브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부도에 있는 조부장 바다락 시터인데요. 예, 이쪽에 일을 보러 왔다가 시간이 나서 오후에 랍스터만 방류하는 짬낚시 타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짬낚시하러 왔습니다. 예, 짬낚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낚시일 수도 있지만 길게 못하시는 분들은 길게 낚시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잠깐 근처에 왔다가 낚시하시고 가시기에는 좋은 낚시터 입장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오늘 12월 30일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또 2020년도 끝이 이제 나게 되는데 참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뭐 서울 영하 13도고 낮에는 영하 8도인데 지금 여기 또 대부도 조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하루만 지나면 또 2020년도 마감이 되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또 회원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01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부장 바다 낚시터 짬낚시 랍스터 짬낚시 한번 허브 오랜만에 출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 허브가 사용할 채비는 사더피싱 칸나이트 스페셜 1m 60짜리 낚싯대고요. 닐은 3000번, 닐은 3000번이고 이거는 구멍치 쓰셔도 되고 막대치 쓰셔도 되는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막대치 1.5에 봉돌은 3호 봉돌, 약간 무겁게 장길치 채비로 약간 쓸 거고요. 바늘은 감성돔 바늘 7호에 목줄 4호, 그리고 미끼는 요 밑에 보이는 지렁이로 해서 오늘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물렸어. 아이, 수심 맞추다가 우럭이 불었어요, 빈바늘에. 예, 아이고. 빈바늘에 우럭이 불었어. 예, 이제 랍스터 방류 시간이 됐는데요. 조사님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랍스터 잡을 때. 과연 얼굴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찌가 움직일까? 랍스터가 어디 찌부터 움직일지 보도록 할게요. 허브찌가 살짝 아, 저 왼쪽 조사님 찌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 히트! 아, 하나 버셨어요, 왼쪽 조사님. 네? 아, 성공. 아유. 편도 나오고 있고 일단 짬낚시 와서 한 마리만 걸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근데 뭐 운이 많이 따라주는 거라 일단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좋습니다. 건너편 조사님도 낚고 계시고. 아, 떨어졌어요. 건너편 조사님 떨어졌어.
바퀴가 움직여요. 살살살살 뒷줄 잡아주고 감정 있죠. 하나 둘 셋 히트 히트. 아 네, 천천히 랜딩 하시면 되고 뜰 채로 마무리. 아시아. 아 그래도 오랜만에 한수했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났네. 지렁이 꽉 잡고 있네. 지렁이. 지렁이 꽉 잡고 있어요. 네, 저번에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납타를 한번 한두 마리 납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바늘을 그냥 갈아줍니다. 그래서 네, 납스타가 이제 돌기들이기 때문에 스치면서 네, 목줄이 손상됐을 수도 있고 바늘 끝이 납스타 껍데기에 부딪히면서 네, 무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을 교체해 주시고 쉬는 타임에 네, 낚시를 하시면 좀 더 또 안전하게 랍스타를 또 한 번 더 걸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네, 잠시 후 짬낚시 이제 1시 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방류인데요. 아, 첫 번째 방류 때는 한 마리를 낚아서 운 좋게 네, 두 번째 방류 때는 또 어떨지 기대하면서 네, 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움직일는지. 이때가 방류되고 나서가 제일 긴장되죠. 과연 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어떤 조사님찌가 움직일까, 네, 그런 또 은근히 긴장되는 맛이 있습니다. 네, 찌가 움직여요? 찌가 잠겼어요? 천천히. 아, 갈았다가 떴어. 찌 움직여요. 왼쪽으로 천천히 늘어진 줄 감으시고 걸었어요? 히트 천천히 물 밖으로 내지 마요. 네, 천천히 아니 끌어. 으쌰. 어우 축하합니다. 어우 화이팅. 어우 저쪽 잘 잡으시네. 어우 저 자리 아주 잘 나와요. 어, 저쪽 조사님이 오늘 제일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응? 네, 허브찌도 꼬물꼬물 뭐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에? 랍스타가 온 걸까요? 찌가 움직이는데? 또 물고기가 또 애꿎은 게 또 지렁이 때문에 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끌어볼게요. 톡톡 건들고 지나갔는데 네? 네?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낚싯대 끌고 가요. 네, 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줄을 살짝 늘어진 거 잡고 하나 둘 셋 히트. 아 물고기야. 아 눈치 없는 물고기가 물고 가네. 오늘 이쪽에 고기들 때문에 내가 우럭이네. 우럭. 아 랍스타지 어쩐지 입질은 계속 오는데 놓친다 했더니 이 녀석들이 또 바닥에서 또 이러고 놀고. 뭐가 걸렸어요. 아 또 물고기야. 아 채비 살짝 땡기는데 또 뭐 물어. 아 아주 여기 우럭들이 그냥 오늘 우럭들이 아주 저를 아주 괴롭히는데요. 랍스타 대신에 우럭인데 오늘. 예? 아 랍스타 잡으러 왔는데 이거 우럭들이 아주 아주 지렁이 먹고 바닥에서 그냥. 그래도 반갑다. 예,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랍스터 짬 타임에 들어왔는데 우연치 않게 또 예, 랍스터처럼 입질을 하는 우럭들과 예, 랍스터 한 마리 짬낚시 와서 그래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쉽겠지만 또 랍스터가 목표였는데 한 마리라 조금 그건 아쉽고요.
예, 오늘 또 옆에서 같이 즐겁게 낚시하신 분한테 오록 한 마리 또 분양해드리고.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디 너들이? 예. 랍스터 한 마리 잡으셨어요? 짬낚시 오셨죠?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다음에 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옆에서 같이 또 낚시하신 조사님한테, 조사님, 아까 얘기했던 거 오록. 예? 오록 두 마리. 오늘 뭐 야간까지 낚시하세요? 아니요, 야밤까지는 안 하고요. 아, 대여섯이. 요거 쓰세요. 고맙습니다. 스마트 보세요. 예. 네, 조부장 바다 낚시대에서 낚시를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짬 낚시를 와가지고 네, 랍스터를 또 한번 노려볼까 했는데 제가 또 자리 잡은 곳에서는 또 우럭들이 또 바닥에 있었는지 네, 랍스터 한 마리하고 우럭 세 마리를 네, 낚고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잠깐 낚시하고 싶을 때 예, 짬낚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올해 연말부터 연말에 내일이죠. 내일 저녁부터 12월 31일 저녁부터 예, 1월 초까지 예, 주말 연휴 포함, 설 연휴 포함해가지고 예, 또 조부장 바다 낚시대에서 또 킹크랩 이벤트도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잠깐 나왔는데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이팅하는 2001년 되기를 바라면서 허브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